죄송합니다. 몇 년 만에 독을 보니 어찌나 반가운지. 온 천지를 다녀봤지만은 독은 우리나라밖에 없더군요. 오라, 외지에서 오는 길이군요. 예, 징용에 끌려갔다가. 징용? 그래, 고향이 어디요? 덕이월시다. 해덕이면 지나왔군. 그래, 압니다. 고향 가는 길이 아니라서. 오라. 왜 자꾸만 돌려? 그래야 독이 생기지. 어디서? 이거다. 이 애비 손끝이라고. 요 손가락? 신기하냐? 이방 날도 저물었으니 하룻밤 쉬어가구랴. 우리 말벗이나 하고. 그래. 죽 좀 보자고. 어서 드시라고. 냄새 좋아. 냄새 참. 얼마나 좋은가. 그래, 오늘이 보름인지라 영감님 오실 줄이야 미리 알고 넉넉히 얻어왔지만 아, 손님이 계신 줄이 알았어요, 없죠? 갖다 주고 올게. 제가. 이게 니가 봐. 아이, 손님 대접을 요렇게 해서 쓰겄소잉. 밤낮으로 얻어만 먹어봤지. 아이, 대접을 해봤지 알지요? 드셔잉. 드셔. 자, 구미에 맞을 리 없겠지만. 자. 자, 진수성산이 따로 있단가? 음식이란 맛들이기 탓이요. 사내진미가 따로 있어. 안 그려? 맞았어. 와이런, 이 말 맞다, 남자. 잡다 있게 몸에도 보신 안 되나, 보신? 보신 여보게들, 저긴 어떡하나? 그 병든 늙은이가 있다며?
원 저희의 팬은 죽을 때가 그렇게도 없나 해필 이구성까지 찾아왔으니 그 그래도 돈 안 먹어야지. 비란바 그래. 에이 오늘도 배불리 먹기는 다 틀렸나 보여. 아따 와 두고 속을 썩을라 카노. 확 드러내다 버리자꾸마야. 산 사람을 옆에다 놓고 그런 소리들이 어딨나. 아 이거 부조 온단게요. 새벽 동량을 안 해도 쓰겄소이. 아이고 어쩐일이란가요. 아이고 그 아침 주간이요. 사람 목숨 모질단 얘기만 들었지 그 여기 온 지 이틀 동안 물 안 먹은 바 쉬지 않고도 살아있으니 말이야. 그 죽을라고 입을 봉해버렸나 보다. 잘 생각해보지. 아, 죄 안 졌으면 극락할 것인께 안 그려? 오, 옳지, 옳지, 옳지. 맞아, 네 자꾸 사람이란 데 죽을라면 싸게 죽어야지 말이야. 마음 간지러워 어디 살겄냐? 어쩐 청승이여 달밤이? 아소 괜찮구만 거려. 어따 저 소리 들으니까 환장하였구먼. 너도 초승길 고향으로 갈 것이니께. 아, 해봐야 됐다는데 무슨 살 수가 안 날 것이오? 안 그려? 하하 자삭. 갈 기면 내려도 갈게지. 시건방지게 날짠 와 잡노. 니 이삿짐이 있노 노자 돈을 만들 끼고 뚝배기나 옆에 차고 발 디디면 가는 거 아이가. 난 내일 갈란다 마. 가마속이란 그렇지. 일태면 애미 애기집 같은 게야. 추운 겨울은 따뜻하고 또 더운 여름엔 시원도 하고. 예 그래서 영감님은. 아니지. 난 보름마 이곳에 와 밤을 밝히지. 죽은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말이야. 예. 그리고 사람을 기다리지. 꼭 와야 할 사람을 말일세. 자, 영감님이요. 우린 모두 내일 떠날라요. 떠나다니. 해방이 됐을게. 올해도 고향 찾아가야 하지 않는겨? 그렇지. 잘들 생각했구만. 그란디 말이요. 내일부터 이 가면 누가 지킬 것이요? 허, 글쎄 말일세. 내 앞길도 멀지 않았으니 어서 와야 할 텐데. 그래야 편히 눈을 감지. 가더라고, 잉? 가더라고. 가지. 영감. 이 가마의 임자는 누구며 사연이란 무엇인지. 사연은 뭘. 인간사 흔히 있는 이야기지. 밤도 익숙한데 어서 주무셔. 그 얘기가 듣고 싶습니다. 그럼 잠이 없는 늙은이의 심심풀이 얘기를 들어보시려. 부탁입니다. 이 뜸막의 주인 송영관과 나하고는 오랜 친구지간이었지. 난 산판 화전도 돌고 동네 자벽도 거들고 살았지만 일손만 비면 의뢰 이 송영관 뜸막에 와서 그와 함께 세월을 보냈지. 송영관을 말하자면 그 독짓는 솜씨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이 뛰어났었어. 그야말로 일등 호주였어. 그 사람의 독에 대한 끈기와 정성은 정말 무서웠어. 요즘 호주들의 손재주로 만든 것과는 달랐어.
그 사람은 독을 짓기 전 신령 깊게 영감을 빌었고 가마에서 빠져나온 독들은 영감을 얻어 그야말로 신품이었지. 조금이라도 마음에 차지 않으면 가차없이 박살을 냈으니까. 그러니 매양 가난했고 예순이 넘은 나이도 혼자 살았지. 남들은 독한테 장갈 같다고 했지만 지른 여자 보는 눈도 꽤는 까다로웠으니 가난배기 영감에게 올 그런 여자가 있었겠나. 그런데 한 20여 년 전이지. 그해 겨울엔 참 눈도 마주 왔었지. 동상이로군. 동상이야.
개놈. 일어나셨나? 고만 짓주물. 아니 인석이 둔갑을 했나? 웬 선녀야? 내가 홀렸나? 아니 아침부터 뭘 하나? 어? 발 좀 씻네. 오동주 섰다래 얼음물에 발 씻는 거 보니 슬슬 오기도 쉽지 않구나. 예, 개 인석아. 어째서? 허허, 이리로 인석아. 섹시 털어날까 봐 빨랄해, 녀석아. 허허, 아니, 원전 그 어디서 그 점잖지 못하게 시리 그 참처럼. 오, 그래. 난 또들이 화전놈이라 상스럽다 치고, 어? 임마! 넌 점잖아서 60 총각놈이 형님한테도 알리지 않고 도둑장갈가? 야, 어디 보자. 재수 씨 절 좀 받자. 어, 인석아, 이건 너 알아? 아니, 놓고 말을 해, 인석아. 간두개. 다 봤다, 다 봤어. 어? 야, 여기가, 볼 거 못 볼 거? 뭐라고? 다 봤다고? 녀석. 얼굴도 봤지? 인사가 섹시도 좋지만 늙은 게 잔망스럽게 빨랜다 뭐야? 가자, 앵들 아버집에. 아차. 거기다 맡길 것을 그 공연이 그 참. 자네 보기는 어때? 안 될 말이지만 자네한테 까만해. 자, 선녀들은 가이 선녀야. 그래? 하지만 말 들어보니 자네와 전생의 연분 한둘이 짝지어줬던 그래. 아, 훈 사람들 날 돌아 그럼 잡아두란 말인가 훈? 사람 숙물스럽긴. 아, 달아날까봐 옷까지 그렇게 해놓고서 그래? 난 못 속이네. 꼭 잡게 놓지 말고 꼭 잡아라. 놓치면은 영영 도망간다, 도망가요. 여보 왜, 그런데 말일세. 저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면 도로 가겠지? 저런 여자가 연분난 남자가 없겠나? 그러니까 꼭 잡아. 간다면 곱게 보내줘야지.
그래, 정신 좀 드시나? 이젠 마음을 놓으시오. 그 눈길을 오다 쓰러졌기에 하마터면 그 큰일 날 뻔했소이다. 옷이 모두 젖었길래 말리느라고. 있어야지. 무사히 걸렸으니 가자. 몸도 불편한데. 언짢게 생각 마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 자, 이걸 좀. 그래, 어딜 찾는 길이었소? 양치는 계시고. 혼자서 이 밤길을 나설 만큼 급한 일이라도 있었는 게지. 그 내가 그 괜한 걸 물어봤구만. 만 좋다면 여기 있는 건 언제까지라도 괜찮소. 아니 그냥 쭉 있어도 말이야. 신랑, 신부. 배레야, 배레. 배레. 배레가 일어나. 어때? 저 한강 노인 좀 봐. 호강 안 해, 그려. 모르는 소리 말어. 호강이야, 색시적이지, 그려. 아, 저만한 수통각이 어느 천지도 있겠어. 그럼.
왜 자꾸만 돌리는 거야? 그래야 동모양이 생기지. 어디서 동모양이 생기는데? 어서. 어디긴 어디야? 바로 이거지. 요 손가락? 이제 두고 봐라. 당선이 손에서도 독이 생겨날 테니까. 언제? 우리 당선이가 올해 일곱이니까. 애비도 아홉부터 물레를 돌렸으니까 너도 올부터 일을 배워야 한다. 해볼렴? 응. 그래, 어때? 자. 자. 옳지. 옳지. 재밌는데? 옳지. 그래. 자, 이제 이 발로 물레를 돌려봐요. 옳지. 옳지. 였어. 엄마! 나 독 만든다? 그래.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당선애미. 여보게. 네. 뭘 그렇게 생각했어? 아, 생각은요. 아, 나도 뜸부기나 몇 마리 먹어야겠어. 네? 그렇게 곧 늙은이한테 좋다는군. 그 능골 만두리 애비도 그 한갑의 아들 보지 않았나베. 아이 참. 내 벌써 부탁을 해놨지. 아 참. 내 그 얘기를 한다는 걸. 그 웬 젊은이 한 사람이 찾아와 가마이를 붙여달라고 송화두군. 돌려보냈어. 우리 당선이 크기까지는 나 혼자라도 넉넉하니까 말이야. 갔나요, 그이는? 갔겠지. 그 마을까지 가려면 한참일 텐데. 몸도 불편하신데. 그럼 뭐 두어둘 걸 그랬나? 아니요, 잘하셨어요. 살림도 넉넉지 못한데. 아니, 누가 이렇게, 그 손질도 제법인걸.
그 가을엔 자네가 만들었나? 그 반죽할 솜씨를 보니 동리를 해본 모냐 이군 그래? 그 고집도 앵간하고면 헌데서 잤으면은 죽었을 텐데. 아버지! 어? 오! 어, 일등 호주 나오셨나? 누구야? 호주는 엄마한테 가서 손님 쌍도 같이 차리라고 해요. 얼른! 예술 하나에 얻은 놈일세. 엄마, 엄마! 어. 저 손님 아침상도 같이 차리래. 손님? 장작을 패는데 한 번에 쫙! 쫙! 아유, 기운이 세던데? 또 가봐야지. 그래, 나이 지금 몇인가? 곧 서른입니다. 한참 되지. 여기 계셨구만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역 강주사 어서 오시오. 아이고, 손님이 계셨구만요. 아니야, 내 조욕으로. 예, 그거 참 잘했었습니다. 이젠 알아두셔야죠. 여보게, 인사드리게. 강주사 어른이셔. 곧 독고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그 별 말씀을 다. 네, 저 오다 보니 독을 다 재어놨더구만요. 그래, 언제쯤 불질을 하시겠습니까요? 네. 아니, 그 초다새 날이 손이 없어서 더 염려 마루. 이제 손도 늘었으니 얼른 내 잘 빼내드릴게. 아무래도요. 영감님 솜씨야, 믿고 말고 여부가 있습니까요? 별 말씀. 영감님 솜씨야, 어른 하시려고요. 네. 아빠! 진지 잡수래요! 오냐! 여보게, 가세. 차는 없지만 강주사께도 같이... 아, 전 먹었습니다. 에이구, 그래도 같이. 어서 오게. 저 강주사. 네. 내 이번도 다 갚지 못하겠는 걸 어떡하지? 별걸 다 걱정하십니다요. 염려 마시고 더 쓰실 일이 있으면 말씀만 합시오. 네. 아이고, 고맙소. 네. 가세. 아이고, 아주머니 안녕하십니까? 아주머니 항상 배도 미인이십니다요. 정말이에요. 그럼 좋아하는 날 독가지로 오겠습니다요. 예. 살펴내려 가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안 내려갑니다, 강주사.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그 흑솜씨가 제법이야. 일손을 돌겠더군. 아, 여보게, 어서 와. 인제 모두 한 집안 식구인데 뭘. 그 자네 힘들겠지만 오늘부터 나무를 좀 부지런히 해야 되겠네.
내 발창과 옥수가 나를 찾아 집을 뛰쳐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껏 7년이나 찾아 헤맸단 말이야. 7년이나 헤맸단 말이야. 이리 줘요. 우리 당순이도 한몫 단단히 하는구만 그래. 아빠, 이번엔 더 큰 거 가져올게. 아니야. 인서가 다칠라. 조심해라. 괜찮어. 여섯.
저 여보게나, 어디 몸이라도 불편한가? 그 요 며칠 안 좋아 보이네. 뭐 불편하면 좀 쉬게나 그려. 괜찮아요. 그래. 뭔 사람. 옳지, 옳지. 옥수.
갔다 오냐? 그 저기 그 볼일 좀 보고 오네. 이가 이놈아. 아이고 들켰구나. 이리 주게. 인사가 너도 고생이 많구나. 이거 뚱비 갖고 되냐? 자라 빌 먹어라. 생겨라 빌 먹어. 얘도 인사가 저씨가 이게 소인 물러가네. 가, 알고 죽겠다. 아니, 아침부터 웬 미질인가? 어? 가 귀한 걸 좀 얻어오는 길세. 저, 영감님,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길 좀 떠나야겠습니다. 떠나? 오래 있어보려고 했지만... 뭔 사람도, 뭘 그러나. 생각이 그렇다면 생각대로 떠나는 게지. 그 마침 독도 구워졌으니 오늘 한지게 자다가 그 여비로 하게. 그 당수네미가 독값은 잘 쳐받을 테니 거치 가보게나. 이대로 해주면 우린 다시 못 만나. 다시 못 만난단 말이야.
나야 나. 달아나도 소용없을걸. 내 입을 막아야지. 나도 조수는 못지 않을 거야. 알았어. 이거 봐. 왜 이렇게 늦었어? 영감이 잠들길 기다렸어. 어떻게 할 거야? 떠날 거야, 안 떠날 거야? 또 그 얘기야. 만나기만 함.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야. 난 떳떳해. 당신은 내 사람이었어. 내가 얘기를 할게. 떳떳이 얘기를 하고 내 결판을 내겠단 말이야.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제발. 하셨는데 드릴까요? 그러구려. 어서 마저 독을 구해야 할 텐데. 안녕들 하십니까? 아니, 강주사. 네, 접니다. 어서 오시오. 아니,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그 아주머니가 저렇게 절색이니 건부생들 성하겠습니까? 뭔 사람, 무슨 농담을. 그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요. 예. 답지 않게 묵은 인젠 괜찮다. 엄마가 없어. 엄마? 곧 와요. 귓간에 간 게지.
장소내매. 장소내미. 인연 이 죽일 100번 죽어도 살면 어린 것을 두고 달아나. 아빠. 인연. 아빠. 인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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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냐, 오냐. 엄마. 엄마. 그건 애미가 아니에요. 애미가 아니래도 인서가. 아이고, 정신이 좀 드셨구려, 응? 어서. 저, 어서 일어나서 이것 좀 드시오. 자, 에휴, 그래도 곡기를 드셔야 온 정신이 나지. 자. 애따, 이거 갖고 나가 먹어라, 응? 아, 어서 받아. 받으라. 어서 받아, 응. 자, 이거. 에휴, 어린 게 무슨 죄람. 자, 어서 좀 드시오. 고맙소. 그, 좋은 양자짜리가 하나 났는데. 뭐라고? 두 양주 맘씨도 맘씨려니와 그 뼈대에 있는 양반이고. 꼭 무슨 소리요? 여보, 앵두김, 그 말하러 여기 왔어? 어? 어서 가라고, 어서! 에휴, 잘 생각해 보시오. 아, 살아서 좋은 데를 가는 걸 봐야 영감님도 마음이 놓일 게 아니겠소. 응? 그러니. 가져가요. 아이고, 원. 이제 동망 보내면 몇 달 살아. 어림없네. 어림없지. 내 비록 이렇게 됐지만 어떤 자식인데 그 자식이. 내 눈에 흙들어가기 전엔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지. 어림. 당선. 당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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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인석이. 오. 당선아. 할 수가 있어. 돈만 구워내면. 이놈, 호주답지 않게 울기는. 엄마, 엄마 어디 갔어? 엄마. 바보 같은 녀석, 이젠 곧 와, 곧 와. 곧 본다고. 같이, 응?
글쎄다. 내 신사러 갔지? 맞다. 저번부터 그랬어. 신사다 준다 그랬어. 불쌍한 자식. 뭐냐? 아빠 배고플까봐 앵두나무집 팔미니가. 너나 먹어라. 난 벌써 먹었는걸. 이놈, 누가 널더러 동냥질 해오라 그러든. 굶어 창자가 비틀어지고도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남한테 손대지 않는 당선아, 넌 더 높은 호주가 돼야 하는 거야. 알고 있지, 당선아? 독은 사람이 굶는 게 아니라고 했지. 네, 불길이 굶는다고 했어. 불길이 굽지. 불길 따라 좋은 놈도 되고 나쁜 놈도 되고. 저 하늘에 해를 봐라.
배를 처음엔 설설 그래서 점점 세계대기를 서너 시간 하면 허유통독이 흑색으로 변하거든. 거기서 또 대시간 불을 들이면 독도는 처음처럼 허옇게 되는 게야. 남선아,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고 했지? 그 다음엔 다시 검게 됐다가 새맑게 되고, 그리고 새가 녹는 것처럼, 그리고 하늘의 해처럼, 하늘의 해처럼 맑게 돼야 한다고 하셨어요. 옳지. 당선아, 아빠, 애빈 외롭지 않아. 네가 있고 이 손이, 이 손이 있으니. 아빠, 독이 터져. 아니다, 독이 터지는 게 아니야. 당선아, 방에 들어가거라. 어서 들어가 있거라. 어서.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것만, 내 돈만 터지다니. 내가 졌다니! 이것도 나를 버렸어. 나를 버리다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심이야, 이게? 아니, 환장을 했어, 환장을 했어. 에피넬 일테니 환장을 했어, 여보게, 강조사 잘 왔소. 제발 부탁이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봐줘. 이제는요, 일 없습니다요, 예. 여보게, 강조사, 제발 부탁이요. 오죽하면 자식놈 앞에서 이러겠어? 예? 강조사, 저놈 때문에 이러. 난 이제 죽어도 유한이 없소만 저 자식을 살려야겠으니 한 번만 더 봐주구려. 한 번만 더 하셔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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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아, 너가 앵두나무집 할머니 좀 오라고 해라. 어서. 당선인, 나가 있거라.
당선. 무슨 얘기요? 먼저 말하던 양자 자리 아직이라도 되겠소? 예. 그 집은 얼마나 되나? 한 백리 넘나? 네, 요전에 그 녀석을 보았더니 왜 무겁더군. 당선이한테는 날 죽었다고 하고. 네. 그래야 어린 마음이라도 편히 갈게요. 자, 이젠 당선이를 불러오려. 어서. 아니. 아버지를 잘 봐둬라. 이제 마지막이니까. 너희 아버지는 죽었어. 거짓말. 자, 어서 가자. 어서. 썩은 물이 나오지 않니? 당선아, 어서 이리 온. 무섭지 않니? 어서. 자, 어서 가자. 아빠! 아빠!
당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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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아.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부인은 구호. 영감님, 제가 당선입니다. 바로 제가 당선입니다. 일곱 살에 양장한 당선입니다. 당선아, 알고 있었다. 넋이나마 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니? 응? 이제 나도 편안히 눈을 감겠구나. 당선아, 기억해둬라. 바로 오늘이다.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네. 그럼 아버님의 산소는? 앉아라. 바로 여기란다. 여기서 돌아가셨기에 여기다 묻어드렸단다. 아니, 내일이라도 제상을 차려라. 그동안 얼마나 목이 말랐겠니? 그런 아버지를, 어머니는 왜 버리고 가셨을까요? 왜? 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전 어머니가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죽일 년이지.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달아난 인연은 백 번, 만 번을 죽어 쌀 년이지.
천지 신명이시오. 우리 당손이가, 우리 당손이가 이 애미를 알아보기 전에 날 어서 죽여주소서. 하지만 그런 원망스러운 어머니라도 전 찾아 헤맸습니다. 아련한 엄마의 모습을 더듬어가며 20년 동안이나 찾아 헤맸습니다. 뭐라고? 당손아, 이 애밀, 이 몹쓸 애밀 찾았었다고. 애미도 20년이나 널 찾아 헤맸단다. 그 뒤 얼마 안 있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더군. 핏줄을 땡겨 못 살겠노라고 양자간 집을 대달라는 게야. 벼락같이 호령을 해내 몰았지. 어머니. 내가 죄를 졌지. 모친에게나 자네에게나. 그래 이렇게 죽지도 못하고 지키고 있었네. 당손아, 네가 당손이라니. 당손아, 예민, 죄 많은 여자. 감히 애밀할 수도 없는 여자다. 그런데도 넌 이 애미가 그리워 찾아왔다니. 내가 걸어온 이 피어린 세월, 네가 알면 침뱉고 저주할 이 애미의 더러운 전락도 당선아 오직 널 찾겠다는 일념에서였단다. 네 아버님과 너에 대한 죄가 풀. 이제 내 죽음밖에 더 있겠니? 제발 네 품에 안아 날 눈 감겨다오. 네 품에 안아. 당손아. 어머니시죠? 어머니. 어머니. 당손아. 당선아.